시그니엘 뷰인가요? 네. 와 진짜 좋다. 대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한 달에 2천만 원이요. 월세 2천만 원이요? 네. 1년이 아니라 월세요? 그쵸. 관리비 별도. 자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은 시그니엘 레지던스라는 곳입니다. 총 지하 주차장은 지하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촬영은 지하 4층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가 시그니엘 레지던스 입주민 전용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가장 비싼 차들만 보이네요. 뭐 벤츠 스플린터든 바로 앞에 또 롤스로이스가 보이고 뭐 S클래스 또 바로 앞에도 S클래스가 있고요. 우측엔 또 롤스로이스가 보이네요. 람보르기니 뭐 지바겐 그냥 일반적인 공도에서 보기 힘든 차들이 여기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벤틀리 또 롤스로이스 또 앞에 롤스로이스 뭐 에스턴 마틴 여기 또 보면 포르쉐 벤틀리 페라리 벤틀리 여긴 또 이제 지하 3층입니다. 또 들어서자마자 람보르기니 우루스 두 대가 보이고 또 앞에는 또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또 여기 롤스로이스가 보이고요. 페라리가 보이고 맞은편에는 람보르기니와 에스턴 마틴이 보입니다. 그 우측엔 또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롤스로이스 S클래스 롤스로이스 여러분도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벤츠 얘기하는 것보다 롤스로이스랑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얘기한 게 더 많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롯데 시그니엘 지하 4층 주차장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포스가 느껴집니다. 지금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자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보안이 아주 철저한 게 여기서부터 카드키를 입력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네요. 상당히 고급지고 처음 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카메라 들이대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현재 유튜브 채널 안대장TV를 운영하고 있는 안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동네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고 이렇게 하면 네. 카메라 들고 다니고 그러면 네. 여기 동네 분들이 이거 싫어한다고 했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이 네네. 드러나질 않길 바라는 게 있지. 나 같은 유튜버들이 이제 막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는 걸 싫어하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네. 안 대장님 안녕하세요 뭐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번호 주세요 해서 막 같이 술 먹고 이렇게 친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싫어해서 이제 여기 컨시어지라고 이제 네.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정말요? 휴대폰 들고 그렇게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아... 네. 그럼 여기 시그니엘 레지던스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있는 거예요? 42층부터 71층까지만 여기 입주민들 공간이죠.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꼭 마치 호텔 같아 보여요. 호텔인 거죠 여기는? 자 들어오시죠. 네 보겠습니다. 와 진짜 현관부터가 넓어요. 네 현관이. 야 그리고 여긴 뭐예요? 여기 이제 창고로 쓰는 공간. 팬트리 공간이 바로 우측에도 이렇게 있네요. 네네. 야 정말 크다. 짐이 개인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네요. 저희 와이프가 네. 이제 유튜브 사이유라고 있는데 네. 잡다구리한 걸 진짜 잘 사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은 짐이 정말 많은 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수납이 되네요. 그쵸 여기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이 네. 집은 이것도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이런 거 다 네. 수납 공간이어서 야... 네. 여기 야... 여기 애기 신발이 제일 야... 우리 애기는 두 칸 써요.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맨날 이렇게 항상 원하는 신발을 아침마다 신발 고르는데 한참 걸려. 아 정말요? 네. 야 우리 공주님 제가 사는 이유죠. 아주 이 두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얘네 모여 살린이라고. 정말 여기가 괜찮은 게 딱 들어가자마자 뷰가 확 트여 있어요. 그쵸 뷰가 진짜 좋죠. 여기가 대략 몇 층 정도 되나요? 여기가 지금 48층이야. 야 48층 뷰가 이렇게 멋있어요? 시그니엘 뷰인가요? 네. 와 진짜 좋다. 대표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한 달에 2천만 원이요. 월세 2천만 원이요? 네. 1년이 아니라 월세요? 그쵸. 관리비 별도. 강남보다 잠실 러버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와도 항상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저녁 먹고 그냥 네. 여기 산책하면 너무 좋아요. 이 석촌호수죠 여기가? 네 석촌호수 산책하면 여기 막 앞에 카페도 있고 네.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기서. 네. 그 다음에 여기 요 앞에 또 잠실 소피텔이라고 네. 고급 호텔 생겨가지고 네. 이 안에도 먹을 게 너무 많았는데 저기 또 생기면서 맛집이 또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이 앞에 건물 말씀하세요? 네 여기 소피텔 호텔이에요. 저거 거기도 맛집 너무 많아서 좋고 롯데몰 너무 좋고 야 저기 건너편 네. 한강도 보이네요. 네, 한강 원래는 네. 바로 한강뷰에서 살았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강남 쪽 남쪽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뷰는 네. 사람이 살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햇빛이 안 들어요. 북향이어서. 아 정말요? 그래서 52층 살다 이사 온 거야 나. 아... 여기 살면서 너무 너무 좋아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저기 딱 정면 한강뷰였는데 네. 햇빛이 진짜 안 들어와요. 북향은 와 나 북향의 무서움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 한강뷰를 보고 사는 건 괜찮을 거예요. 네. 남양이니까. 근데 강남 쪽에서 한강뷰는 와, 그러니까 손님들 보기에만 좋아. 아, 막상 실거주자는 그렇게 좋진 않고요. 너무 춥고 진짜 햇빛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너무 고생했어요. 와. 네, 그게 조금 단점이 한강뷰에. 가장 그죠?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어디세요? 어떤 뷰에서요? 네. 그냥 다 좋은데, 뷰는? 근데 이제 지금 뷰 하도 부담고 약간 이제 그냥 무감각하죠? 솔직히 조금 그렇다고 할게요. 네, 조금. 왜냐면 매일 보니까 야경은 진짜 예뻐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가장 아름다운 뷰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겨울이죠. 겨울이요? 눈 왔을 때. 지금 이건 뭐예요? 이 유리는? 이건 난로. 난로요? 네, 이렇게 불 켜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기분 낼 때, 분위기 낼 때. 네. 제가 술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기 식탁에서 음악 틀어놓고 네. 여기 불 펴놓고 술 먹는 거, 불멍하면서. 네. 아, 요거는 이제 그거 매트 깐 거. 이거 매트를 왜 깐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애기 층간소음 때문에. 아, 여기 시그니에도 층간소음이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52층 살 때는 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로 이사 온 다음에 층간소음 그 클레임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깔았어요. 이거 비싸더라고요, 이거 까는 거. 이거 그래도 한 5,600 하던데 이거는. 근데 이거 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아요. 아, 애기 마음대로 뛸 수 있고. 이게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부들한테 항상 똑같은 말이 이거 깔고 나서 그냥 돈 쓰고 아예 스트레스 안 받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아, 너무 편해요, 정말. 야, 이 소파한테 뭐예요? 소파 되게 예쁘네요. 소파, 이거 소파도 이거 비싼 소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이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TV. 남자들은 TV를 보는 게 아니야. 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 쉴 때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요. 계속 그냥 생각하면. 이 그림 또 뭐예요? 선물 받은 거. 항상 저희 집은 불을 안 켜고 네. 로고만 켜고 있거든요. 아, 이것도 선물 받으신 거예요? 네, 이것도 저기 선물 받은 거. 아, 누가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줘요. 야, 여긴 정말 이렇게 선물 문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나 봐요. 만약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네.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께 많이 주고 받죠. 이것도 선물 받은 거. 이거요? 야, 이것도 샤넬 그림 선물 받은 거. 야, 이런 걸 누가 선물 주셨어요? 부자가. 야, 여기 이제 부엌인데, 아, 부엌도 되게 깔끔하네요. 여기서 뭔가 음식을 안 해 먹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음식은 안 해 먹어요. 정말 음식은 안 해 먹어요? 네, 저희 와이프가 네. 요리를 네. 못 하지는 않는데 네. 차리고 치우는데 한 3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 합리적으로 살자. 그 시간에 우리 다른 거 하자 해가지고 제가 네. 집에서 요리를 못 하게 합니다. 네. 요리 막상 할 일 있으면 제가 하고 네. 저는 요리를 이제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하고 와이프한테는 요리를 따로 시키지 않아요. 네, 저희는 무조건 시켜 먹고 사 먹고 네, 그게 보편화돼 있어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자. 왜냐면 맞벌이 네. 하니까. 이것도. 이건 뭔가요? 네, 요거는 그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그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이거 버리면 네. 1, 2, 3 해가지고 여기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다 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지금 이건 뭐예요? 이 왼쪽은 다 수납장인가요? 네, 이것도 다 수납장. 여기도 다 수납장이에요. 근데 저희 보면 진짜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요. 와, 정말 깔끔하게 사시네요. 저희는 그 야 네, 정말 깨끗하게 해놓고 살거든요. 이 정리정돈을 와이프분께서 다 하시는 건가요? 저도 하고요. 네. 와이프가 진짜 잘하는데 저도 네. 하고 공간에 대한 걸 되게 중요하신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걸로 성공한다니까요. 네. 제가 후배가 하나 있는데 서울 와서 알게 된 걔네 집을 놀러 갔어요.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랬거든요. 야, 너 개집 사는구나. 야, 여긴 개가 사는 데지 사람 사는 데 아니야, 내가 이랬어요. 엄청 뭐 욕먹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게 집이 좁고 그래서가 아니라 일단 그 현관 안에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있어. 그 얘기는 그만큼 쓰레기들이 자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집에 담배 재떨이, 그 쾌쾌한 냄새. 그런 공간에서는 절대로 저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런 공간 안에서는. 그 제 철학이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깨끗한 공간에서 좋은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이거 개집이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당장 이거 내일 다 청소해. 그 친구가 진짜로 지금은 집을 엄청 깨끗하게 살거든요. 정말로 호텔처럼 깨끗하게 해놓고 살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불과 1년 만에 그때 연봉보다 지금 한 3배 이상 벌거든요. 제가 그 친구랑 한번 콘도 놀러 갔다 와서 엄청 혼낸 게 사람이 콘도에서 놀았으면 있었던 그 상태라서 깨끗이 세팅해주고 나가는 게 예의거든요. 네. 근데 어린 친구니까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나가더라고. 나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내 공간, 내가 머물렀던 장소를 깨끗이 해야 좋은 생각이 나오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네. 그래서 전 진짜 공간을 깨끗이 하고 쓰시길 바래요, 사람들. 와, 이렇게 다 이게 촬영 온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언제 어느 순간에 와도 진짜 다 이렇게 세팅돼 있어요. 와, 야, 진짜 와, 정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네, 정리정돈 진짜 잘 해놨어. 이걸 또 이렇게 내 인테리어 일일이 하나씩 다 붙여놓는 게, 네, 야, 대단하시네요. 여기 이제, 야, 네, 술장도 술이 좀 많네요. 아니, 많이 비었어요. 지금 네.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 이제
야 무슨 양주가. 아, 대현이 원래 양주가 많으면 이렇게 양주를 밖에다 전시해 놓잖아요. 네. 근데 대현이는 왜 이런 거 안 하세요? 원래는 양주 전시해 놨었는데 네. 애기가 네. 만진다고 네. 우리 와이프가 자꾸 내 공간을 뺏어가요. 내가 옛날에 천안 살 때 양주 장 있잖아요. 장 네.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해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근데 다 이렇게 없애 숨겨놨어. 네, 이 백합은 뭔가요? 이거 이제 샤넬 살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 샤넬이요? 네, 샤넬 거. 샤넬 좋아하세요? 샤넬 거. 우리 저희 와이프 거의 샤넬 중독자죠. 반성꽃이라고 해서 네.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주다 보니까 네. 죄가 많네요. 죄를 많이 지으셨네요. 죄가 많죠. 모든 유부남의 삶인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혼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사회적 위치는 상관없어. 모든 남자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러셀이는 결혼하지 마요. 이게 2022년 버킷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런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장님의 버킷리스트인가요? 네. 와, 전 직원 해외여행, 이건 멋있네요. 아, 저희 원래 회사에서 이제 공표한 게, 저희 회사에서 매년 12월 28일은 외국 나가서 시무식 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호텔이랑 비행기 다 끊어줬는데 못 갔어요. 왜요? 자가격리 때문에.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무조건 네. 가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거네요. 술 먹고 거짓말 안 하기.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저희 이제 사이유님께서 네. 네, 이거를 따로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거짓말 많이 하셨나 봐요. 아, 그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저는 와이프가 너무 무서워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거짓말 하고 바로 걸려, 집에 가서. 그래서 네, 항상 혼이 나고 있죠. 아... 네, 저희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살면서. 그리고 여기 냉장고. 네. 이것도 뭐 엄청 좋은 냉장고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냉장고인가요? 네네. 엄청 아무튼 좋은 냉장고래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아, 이것도 다 기본 옵션인 네, 거예요? 이게 어디 메이커예요? 미엘레? 모르겠네요. 밀레인가? 뭐 아무튼 요거 네. 요거 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비싼 네. 거. 와. 대단히 이건 뭐예요? 요거 이제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이렇게 있어요? 삼성. 이것도 옵션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옵션이죠. 여기는 지금 보조 주방인가 보네요. 세탁실. 대단히 이것도 지금 옵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오, 이것도 되게 똑같은 제품 그쵸, 거네요, 그쵸. 브랜드네요. 네. 써보니까 어때요? 아, 확실히 써보니까. 네. 가전은